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인원이 좀 늘었네요, 그죠?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이종우입니다. 자, 이종우. 저를 혹시 저 태어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상당히 유명한데 처음 들어보세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 저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랑 3월부터 이제 우리 10월 25일 시험 치는 날까지 같이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카페 가입이 안 되셨을 거니까 다음 카페,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에서 주소 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소를 치셔도 되는데 주소를 제가 못 외우니까 주소 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검색에서 부동산학개론 이종호를 치시면 카페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페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개론 이제 관련 자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용어 정리 그다음에 뭐 부동산학개론 관련 뉴스나 기사 같은 경우 또는 보강이나 특강 같은 경우를 이제 카페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관련 내용들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 검색에서 부동산학개론 이종호를 치신 다음 모두 다 회원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3, 4월 첫 시간입니다. 3, 4월 수업 계획과 그다음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첫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부터 본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우리 한 3, 40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약간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방향 설정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방향이 딱 정해져 있고요. 확고하게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거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근데 목표가 움직여 버리고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시길 때. 예, 그래서 방향 설정과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중개사 과목에 대한 어떤 특징들과 어떤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열심히 들으시고 내용 접근을 좀 잘해 두시도록 합니다. 나는 뭐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건데.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11월 달, 12월 달이나 1월 달, 2월 달 수업 들었던 분들도 3월 달에 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는 재수하시거나 또는 그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봤을 때좀 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 이제 수업에 진행이 되면 아, 저거 내가 아는 건데 하시면서 좀 딴짓을 많이 해요. 뭐 문자 보낸다거나 그죠? 문자 보낸다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다고 생각을 하다가요. 막상 모의고사를 치거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동안 내가 자꾸 아는 거라고 무시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답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타성 짓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수업할 때는 수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이렇게 또 아니면 공부를 좀 하셨다고 이렇게 수업에 등한시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집어서 막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